7급 공무원 2명이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월급처럼 받는가 하면 승용차 할부금까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밀양 한 병원의 간호 인력 70%가 임금 체불로 집단 사표를 내면서 의료진은 물론 입원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율 협약 중인 성동조선 해양에 채권은행들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른 중형조선소와 조선산업 전체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조직을 무시하고 이른바 비선라인을 활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가 하면 대놓고 승용차 할부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2011년 도입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스템입니다. 공사비 1억 4천만 원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공고했지만 실제 응찰업체는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특정 업체만이 입찰 가능한 조건을 담은 규격서가 경남도의회에 전달됐고 공무원이 이를 입찰 시스템에 올려준 데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낙찰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발주금액의 10% 뒷돈이 오갔습니다. 경남도의회 7급 공무원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8건의 관급공사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업무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감시하는 기능을 확인하는 게 좀 높고 좀. 뇌물은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입금됐습니다. 두 공무원은 각각 새 승용차를 사면서 할부금도 업자에게 꼬박꼬박 받아냈습니다. 리베이트 유사하게 발주한 공사금액의 약 10% 정도를 상시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서 받아왔다는 게 이 범죄. 검찰은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 2명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밀양의 한 병원에서 간호인력의 70%가 한꺼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반복된 임금 체불 때문인데요. 환자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김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 178명이 입원 중인 병원 간호사실이 텅 비었습니다. 입원실 20여 개가 있는 또 다른 병동에는 출근한 간호사가 한 명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3명 가운데 31명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이유입니다. 내가 원래 행사했어요. 월급 안 주면 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주.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주. 이제 간호사조차 빠져가지고 문제는 어디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도 몰라요, 이제.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20여 명에 이르지만 병동마다 간호 인력의 결근이 잇따랐습니다. 간호사분도 병원에 지금 이제 필요 없거든요. 지금 서비스 원래 서비스 다녀야 되는데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러지 지금요. 병원 측은 경영 자금을 마련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진 이탈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급료가 지금 밀려서 그러는데 급료는 지금은 바로 지금 요거 돈만 팀 이사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밀양시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의료기관한테 내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의료인 수를 채워야 한다는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고 의료인이 무더기 이탈하면서 병원은 하루 종일 혼란만 겪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이 병원은 경남에서 유일한 진폐증 전문 병원인데요. 병원의 정상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환자 모두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입니다. 계속해서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년째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유모 씨.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폐기능이 악화되는 진폐증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호흡이 수시로 가빠져 입원 치료가 필수지만 의료진이 무더기 사표를 내면서 퇴원해야 합니다.
11년째 진폐증으로 투병 중인 77살 김모 씨도 경북으로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이어서는 안전 갖고 이제 경험적이어 간호사도 없고 하다 안 좋겠나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많이 불안하지 하기는 그래서 있어서는 그렇고 텐데 이 병원 입원 환자 178명은 모두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중증 환자. 이 병원은 유해먼지가 폐에 쌓여 굳어지는 진폐증 환자를 돌보는 전문병원인데 경남에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진폐증 1급 전문병원은 전국 12곳뿐.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환자 이송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좋겠는데 오늘은 다시 또 병원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무더기 사표 사태로 진폐증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자율협약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이 4천억 원대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남의 중형조선소를 비롯한 조선산업 전체의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오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째 자율협약 중인 성동조선해양. 인력 3,000명을 감축하고 2년 7감 76척을 수주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인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신규 수주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기존에 수주한 선박마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만 4천여 명을 생존의 변화 끝으로 내몰고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조선산업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자율협약 중인 진해 STX 조선해양과 사천 SPP 조선 등 경남 다른 중형조선소도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소형 조선소 중심의 상선시장이 붕괴되면 경남의 조선산업 전체에 연쇄적인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소조선소에 연결됐던 협력사들, 그다음에 직원들, 그러한들이 전부 다 큰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아마 경남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대한 피해 또한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은행들이 잇따라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경남의 조선산업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조식을 무시하고 이른바 비선라인을 활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홍준표 지사가 검찰에 소환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무상급식 중재안 거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 하루 전인 지난 6일 박 교육감은 교육협의회 순방을 위해 진주로 가면서 승용차 대신 승합차를 이용했습니다. 이 차에는 교육감 선거 당시 총괄선대 본부장을 지낸 전모 씨와 전교조 출신 직원 강모 씨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있고 수행비서 있고 그다음에 전 강 교육감님 그렇겠네. 이른바 비선 조직의 실세로 분류되는 전 씨는 교육청 직원도 아니면서 그동안 교육감의 지역 순방에 대부분 동행했습니다. 이날도 승합차로 함께 움직였고 다음 날 중재안 거부가 전격 발표됐습니다. 카운터파트가 되는 홍 지사께서 이렇게 빨리 뭐 소환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들을 필요가 없는 뭐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뭐 제가 결심하고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오후에도 학부모 의견 조사를 위해 입장 발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보도 자료를 냈고 실무 국장과 과장도 13일까지 의견 조사를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의 개선 조직은 무시되면서 내가 공무원이냐, 공무원들 모두 떠나야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 산불 진화 헬기로 민간인이 관광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해당 헬기 임차 회사에 경고 조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향후 산불 감시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경고 공문을 헬기 회사에 보냈습니다.
지난 11일 산청에서 경상남도 산불진화헬기에 조종 관계자 가족 등 6명이 탑승하고 관광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남의 사회복지시설 75곳이 보조금 25억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가 18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270곳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난달에 감사한 결과 28%인 75개 시설에서 25억 5천만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시설 관계자 7명은 고발 조치하고 4억 7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공무원 171명은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창원과 진주 지역 아파트 9개 단지에서 관리비 부당 집행 등으로 63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두 달 동안 창원시 3개, 진주시 6개, 모두 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 감사를 한 결과 보수공사 관련 금품 수수와 승강기 교체 공사에 대금 부풀리기 등 6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금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경상남도는 금품 수수 4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3억 3천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반대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해온 통영 영춘파 행동대원 33살 황모 씨와 영호파 행동대장 39살 허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또 조직원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조직원 4명과 함께 지난해 5월 통영시 광도면의 주점 앞에서 반대파 조직원이 건방지다며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통영의 도박장을 열어 수익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홈구장으로 쓸 새 야구장 설계를 공모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22일 공모에 참여한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8월 12일까지 야구장 기본 설계안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당선작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설계비로 예산 30억 원을 책정했으며 전체 사업비 1,240억 원을 들여 관람석 2만 2천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거제소방서는 오늘 거제시 동부면 연단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소화기와 감지기 75대를 배부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구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규 주택만이 아닌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까지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BNK금융지주는 오늘 금융센터 부산본부에서 주총회를 열고 경남은행 주식을 BNK주식으로 교환하는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을 기준으로 경남은행 주식은 한 주당 BNK주식 0.64주의 비율로 교체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